무살림 살려줘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로 말이. 난 진짜 무서워서 혼났어요. 지금도 계세요, 그분이. 아, 춘천에 이제 학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춘천에서 불렸는데, 오음리라는 데로도 있어요. 양구 넘어가는 길에 오음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학공이 그 보살님이 이제 그분이 저희 집을 좀 다니셨어요. 정말 선량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제가 고사를 가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 보살님 큰일 났어요. 오빠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지? 그랬는데, 그 오음리에 친정 오빠가 사는 거야. 보면 우때 큰 장손 작은 장손인데 그분이 큰 장손인 거야. 그런데 이제 작은 아버지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장손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염소를 눈을 싸서 죽여서 그걸 잡아먹었어. 이 남자분이 진짜 가서 봤더니 무살림 살려줘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로 말이. 하, 난 진짜 무서워서 혼났어요. 내가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뭔가 느낌은 왔어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 오빠 내가. 여기 동생네 지금 이 보살님네라는 데가 꿍이 보살님이 그 남자분이 무속인을 안 믿으세요. 구슬해야 된다 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작은아버지랑 같이 앉혀놓고 살릴 수 있냐? 근데 곧 죽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각서 쓸 수 있어요, 각서 쓸 수 있습니다. 단, 나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구슬해서 살리는 대신 진짜 인간이라면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 죽어나가야 돼. 그냥은 없어. 우리 아들, 딸은 아니죠? 그러더라고. 아들, 딸은 아닌데 친척 관계에 남은 하나 죽겠네. 근데 이거는 우리만 알아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구슬하는 와중에 이 남자분은 안 오고 각서 썼어요. 네. 돈 다 돌려주고 배로 물어주기로. 그 각서가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썼는데 진짜 떡이 왔는데요. 떡이 다 아작이 나서 왔어요. 잘 쪄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칼질을 해서 올리는데 다 아작이 나서 올릴 수가 없어. 그리고 작은 아버지랑 그 학공이라는 그분이 두 분이 서서 이제 구슬을 시작을 했어요. 구슬하고 타령을 하는데 정말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미치게 표현이 안 돼.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거의 구시 끝나고 신장을 놓으시는데 작은 아버지가 전화를 하나를 딱 받는데 뭔가 느껴져. 그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작은 아버지 사위가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직사를 하고 이 오라버니는 살고 작은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엄지보살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했어. 그 쓸모없는 사위 바람펴서 자기 딸을 그렇게 때리고 그랬던 사위가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올라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이 동생은 살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박수 얘기하니까 심장이 덜컹하시죠? 네, 좀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몸 마음으로. 그리고 전 그랬어요. 할아버지 살리실 거죠? 그럼 내 할아버지 짱이야. 걱정 안 해. 아싸 우리 오늘 인간 하나 살려보자 이렇게 하고 나는 그랬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근데 끝나고 겁은 진짜 되게 많았어. 나 그날 소름. 그리고 날 잡아놓고 하루를 못 잤어요 제대로. 진짜로 빌었어. 엄청 빌었어요. 그게 잘 됐으니까 얘기했겠죠. 만약에 잘못됐으면 지금 제가 제자리에서 입을 꺼냈겠습니까? 안 꺼냈지.